아프리카 TV 코인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의 중심 인물인 BJ 수트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수트 본명 서현민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J 수트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했는데요. BJ 수트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J 수트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J 수트가 고의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죠. 특히 BJ 수트는 아프리카TV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다른 BJ들에게 거액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는 명품을 선물하거나 초고급 호텔을 예약해주는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사기 행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BJ 수트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 레카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에게 각각 3,000만원과 2,200만원을 제공하며 언론 보도를 무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J 수트는 JTBC에서 BJ 존버킹과의 코인 사업에 대해 보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카라큘라에게 돈을 보내 해결을 시도했다고 증언했죠. 결국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언론 보도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금전 거래와 사기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기 행위를 이렇게 대담하게 저지를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스럽다. 가상 자산 투자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별풍선 후원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피해 입은 투자자들 정말 안타깝다. 어딘가 투자를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